그 허가권 조정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 뒤에 보면은 이 우리 총장은 늘 와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 와서 얘기를 이제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게 관련되는 부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게 그게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행정부에 같은 그 법무부 소속인데 이 장관은 어제 와서 답변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저 검찰이나 경찰은 아예 뭐 논외로 하겠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 들을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 당사자를 빼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 놓으면은 도리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검찰이 그 자기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견해를 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정부 부서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상태가 생긴 겁니까?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저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각각 제출하게 하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예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의견을 한 번도 제시를 못 했단 말입니까? 의견 제시할 기회를 별도로 기회를 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았다. 어제 장관 말씀은 정부 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새로 이제 정부 조문화된 정부 안에도 그 대검 의견은 그 제시할 기회가 전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오는 것도 결국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네요. 뭐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냐 하니까 합의가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합의가 됐다는 데 대해서. 두 분이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건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하고 법무부 검찰이 생각하는 합의가 다 다르네요. 예, 검찰이 지금 이런 논의의 장에 나와 있고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청와대 대변인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또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 제기해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이제 그 한참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심재철 의원은 고발 직후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뭐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현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명쾌한 잣대를 들이대야 그래야 검찰이 살수 있고 제대로 설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돼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어야 되고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검찰은 그 편향된 검찰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 바르게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하라는 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이요, 검찰이 제큰 명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명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 더 사례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이영렬 지검장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이 적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동봉투 만찬이 적폐다 해서 수사하라고 하니까 사직 처리도 못하게 하고 면직시키고 시키고 기소까지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됐습니다. 적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적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네, 1분 더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선배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여러분들이 이거 1심부터 법원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불편부당하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편은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 있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게 이게 불편부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갔어야죠.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갖가지 적폐를 지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서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훈계를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부당하게 쭉 검찰을 운영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지금 안 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